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75페이지죠? 계약의 해지입니다. 먼저 좀 그림을 보시면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했죠. 근데 해지도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뭐가 다르냐?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그러면 취소는 법률 행위는 계약과 단독 행위 두 가지가 있으니까 취소는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고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수 있다는 말은 해제는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할수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차이점은 사유입니다. 취소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등은요,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고 다른 사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약정 취소 사유 이런 거 존재할 수 없고요. 취소 계약이라는 거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 있습니다. 디사겠죠? 그렇지만 약정 해제 사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소와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해제 계약, 합의 해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합의 취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 용어적으로. 그렇지만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합의 해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은 일단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질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뭐 채무 불이행위는 이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필요 없는 거죠. 왜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어떤 사유가 있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합의 해제의 경우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 같은 거안 붙이고요. 또 합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합의 해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법정 해제와 달라요.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됩니다. 자, 해제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이 제3자 보호 규정은 어디에 돼요?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해제의 경우에는 취소와 달리 합의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유효한데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제3자 보호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법정 해제 사유가 나와요. 채무불이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채무불이행하면 해제, 해제하면 채무불이행 이렇게 떠올리셔야 되고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행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그러느냐? 아닙니다. 자, 할수 있는데 안 하는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첫째, 정해진 기한 내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 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기 행위의 경우에도 이행을 최고할 필요는 없지만 해제한다라고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유의하실 것은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자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물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행불능은 뭐예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 과실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또 그 사람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불필요하다는 것까지 꼭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 뭐냐면 불완전 이행입니다. 자, 불완전 이행은 뭐냐면 이행을 하긴 했지만 완전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추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지만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금도 불완전하고 나중에 완성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정변경인데 일단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는 있지만 한 번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뭐 수도세, 전기세, 공과금 부담 특약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한 그 공과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물론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뭐냐면 분묘처리특약입니다. 자,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를 철거한다, 이장한다 같은 특약을 안 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묘처리특약을 했어요. 묘를 이장하기로 했는데 묘를 이장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장하지 않는다, 묘를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뭐냐면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로 저당권 등을 설정해 주기로 한 담보 특약을 했는데
그 저당권에 대해 설정을 안 해줬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것도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해제권의 행사 해가지고 해제권의 행사는 단독행위죠.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따라서 해제권 행사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되고요. 물론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에는 상관이 없고 하단에 해제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서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넘겨보자면 해제권의 뭐죠? 불가분성이죠. 해제권의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고요. 해제권이 한 사람이라도 소멸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권의 행사에 있어서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게 되고요. 그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을 상실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해제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해제의 효과입니다. 일단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자를 붙이게 되고요. 또이 원상회복 의무는 쌍방간의 동시이행 관계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것이므로 원상회복과 별도로 추가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은 이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해 줘야 되고 원상회복만 동시행 관계인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도 동시행 관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문제죠. 일단 우리가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 전과 후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이 여야지만 보호되고 악이만 보호되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한 후에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 병은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는 거죠. 근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한 후에 을이 아직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과 만나서 또다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면 요 병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선의 경우 한해서만 보호가 되고요. 악의 경우는 보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시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일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당권이면 저당권 설정 계약만 하고 아직 저당권 설정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당사자가 취득한 채권 자체를 양수했다면, 그 사람은 당사자지 제3자일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요 채권을 만약에 정에게 양도를 했다면,
요 채권이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사자 측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고, 병은 주택 임차인으로서 인도받고 주민등록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했을 때, 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 문제예요. 큰 틀에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매수인이 이전 등기까지 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해저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이전 등기까지 했어야 된다. 이전 등기까지 한 임대인, 애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엔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요. 등기는 하지 않고 단순히 매도인으로부터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지죠. 일단 해지라는 것은 임도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는 기본적으로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쌍방 간에 청산 의무는 있고요.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언제 해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차에서 별도로 공부할 거죠. 뭐 이렇게 가져가요. 그냥 여기서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한다. 이 정도죠. 자, 380페이지 오신 이제 계약 각식에서 이제 매매가 나옵니다. 일단 매매의인데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매매 대금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을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쉬운 듯하지만 어려워요.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매매의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전세권도, 임차권도 권리죠? 재산권이죠? 매매 객체가 될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이 재산권의 대가로서 반드시 대금, 금전을 받기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재산권을 받기로 했다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고요. 마지막으로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게 되고요. 실제로 매매대금, 금전을 지급해야 매매계약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만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단에 보신 매매 성립, 낙선계약이니까 쌍방 간의 합의로 매매계약 성립되겠죠. 물론 주된 내용은 우리가 계약법 총칙에서 정리한 거고, 여기서는 특수한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우측에 보시면 매매 예약이 나오죠. 일단 예약이라는 것은 매매 본 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매매 예약, 예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현무 예약, 쌍무 예약, 그다음에 일방 예약, 쌍방 예약, 요네 가지가 있어요. 자, 예약을 함으로써 승낙을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편무예약.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면 쌍무예약입니다. 또 예약을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일방예약,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쌍방예약인 거죠. 자, 우리는 예약을 참 많이 합니다. 예약을 많이 하면서 다만 우리가 그 예약의 종류를 정하진 않죠. 그래서 넷 중에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리빙법은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약은 일방예약의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약을 하게 되면 특약이 없는 한 일방예약이므로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예약완결권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예약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럼 내용은 뭐예요? 예약완결권 내용이죠. 자,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되고요. 물론 예약완결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예약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가등기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자,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은 약정기간이 있다면 약정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 1년이다 그러면 1년이고 한 달이다 한 달이면 한 달인 거죠. 다만 약정을 하지 않았고 예약완결권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가 있고요. 그 최고 기간 내에 예약완결권 행사하지 않는다면 예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고요. 제척기간에 걸리게 되는데 원칙적 제척기간이 몇 년이죠? 10년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넘기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중요한 계약금이 나옵니다. 이 계약금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데 일단 계약금은 요물계약이고 종된계약이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은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인데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이라면 그 계약금 계약은 뭐죠? 종된 계약입니다. 근데 이 계약금은 여러 가지 성질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종류가 아니라 성질인데 첫째, 증약금,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근데 이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에 공통된 성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약금이 수수가 됐다면 반드시 무슨 성질을 하는 거예요? 증약금적 성질은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약금적 성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 해약금으로 추정해요. 해약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란 뜻이거든요.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금이 위약금적 성질을 띨 수가 있습니다. 위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에요. 근데 위약금적 성질을 띠려면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이 필요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도 성질,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 위약금적 성질이 되려면 특약이 필요하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띱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을 띱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이 계약금은 위약금이다라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드는 이 내용은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성질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약금입니다. 자, 해약금적 성질의 내용은 뭐예요? 계약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용 어떻습니까?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 두 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약금을 유일한 계약의 해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 시로 봅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이 됐다면 이행의 착수, 이행의 시작이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약금을 유일한 계약의 해제는 법 논리적으로 이행 착수 전, 이행이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따라서 원칙, 법 논리적으로는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문제에 발생하지 않고요. 해약금을 유일한 계약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약금이죠. 자,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했어요. 근데 이 위약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몰지 뺏기게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뺏김으로써 손해배상을 당한 것이므로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벌로서 뺏긴 것이고 계약금을 뺏기더라도 아직 손해배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벌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위약금의 원칙은 손해배상 예정이에요. 그래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별말 없으면 뭐예요? 손해배상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길 뿐 추가로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위약금 특약을 하면서 또다시 특약을 이것을 위약벌로 한다라는 별도의 특약을 해야지만 위약벌로서의 벌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매매계약 비용 부담이 나오죠. 쌍방이 균분합니다. 그래서 매매 비용은 쌍방이 균분 반씩 부담하는데 물론 이전 등기 비용은 누가요? 매수인이 부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 효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매매 효력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